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은 감사, 지옥은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은 감사, 지옥은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탄 마귀는 감사의 언어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감사입니다. 사탄 마귀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괴로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언어인 감사를 싫어하며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어를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외국계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공석은 단 한 자리뿐이었는데 1차, 2차 면접을 거친 후 5명의 지원자가 남았습니다. 인사과 책임자는 이들에게 3일 안에 최종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원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한 여성 지원자는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귀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메일에 담긴 진심어린 위로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회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뜻밖에도 회사로부터 합격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 메일은 회사의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5명의 지원자 모두 그녀와 같은 메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메일을 보낸 사람은 그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말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저주를 말하라고 합니다. 저주는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주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저주는 불편한 친구입니다. 늘 함께 동행합니다. 무척 친한 척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바로 보면 감사하지만 뒤집어 보면 저주를 말합니다. 즉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범사와 환경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주변의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탄 마귀는 감사의 예배를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쉴 틈 없는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목적은 그 어느 누구도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잠을 들게 합니다. 예배 중에 다른 생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예배 중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넣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배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받았으며 예배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탄 마귀는 감사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에겐 근처도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이 쉴 새 없이 선포되며 예배를 점령하는 시간부터 사탄 마귀는 그 자리에서 묶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체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둔 것이 없을지라도 이 시간 가장 어려울 때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장 당연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저주를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추수감사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굳건하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면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가출한 남편과 삶의 역경 속에서도 세 자녀를 미국 명문대 장학생으로 키워낸 환경의 사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셋째인 채은이 양은 4년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대에 입학했을 뿐 아니라 빌 게이츠 밀레니엄 장학금 100만 달러를 받아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까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친정 어머니는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1000번씩 감사를 선포하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면 어느새 우울한 마음에 긍정과 희망의 샘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이 교훈은 그 손주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환경의 사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사탄 마귀는 감사의 행위를 싫어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며 분으로는 1440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86,400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는 주어진 단 하루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를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을 저주하며 망치려고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각 사람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날들의 기억과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에 그런 상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날을 저주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절망의 날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하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섬김과 봉사의 헌신을 통한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한 전도와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 나가는 선한 행위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편 50편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괴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원하옵건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어인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고백으로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주시고 사탄 마귀의 저주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